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 세 번째 키워드, 우리. 잘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오늘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해봐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예배드리러 출발!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예쁘고 즐겁게 잘 들을 수 있죠?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친구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바래요. 눈은 감고 두 손은 모고 예쁜 기도선 아멘. 오늘은 우리 지효가 기도할 거예요.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oday. Please go before me and clear the day tomorrow. Thank you for protecting me. Thank you for guiding me. Thank you for loving me. In Jesus' name, Amen. 친구들, 이게 뭐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죠?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찾아볼게요.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그럼 천도사님 따라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기도문 6예요. 어? 똑똑똑! 오늘도 바이블 속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어? 아멘? 어? 아멘이 왜 바이블 속에 찾아왔을까요? 우리 바이블 속에 들어가 봐요. 스토리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 친구들, 주기도문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맞아요. 아버지.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하나님.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우리!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네 번째 키워드를 배워볼 건데요. 이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장난감이 갖고 싶을 때 누구한테 사달라고 말을 하나요? 선생님한테요? 아니면 마켓 아주머니에게요? 아니면 동생에게요? 아니요. 아마도 엄마랑 아빠한테 사달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씩 알아봐요. 첫 번째로,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세요. 두 번째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힘이 세신 분이세요. 세 번째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해요. 우와 친구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 정말 정말 기쁘지 않나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치나요? 맞아요.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아멘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친구들,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갖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그동안 주기도문을 배워봤어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큰 소리로 같이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매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혹시 전도사님, 저는 아직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럼 이번에 배운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요. 지금은 기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 번째 키워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번째 키워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자,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키워드 다 기억나죠?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 세 번째 키워드, 우리. 네 번째 키워드,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하트를 오린 다음에 오늘 배운 주기도문을 써볼 거예요. 짠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쁘게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하트 뒤 전체에 풀칠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지난번 하트에 이어서 붙여볼 거예요. 짠짠! 친구들, 드디어 주기도문 손이 완성됐어요. 이 주기도문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드디어 주기도문 챌린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럼 지난주에 챌린지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 주었지. 우리 죄를 사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을 받지 마시옵고 다만에서 구원해옵소서. 정말 잘했죠? 그럼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외울 파트를 보여줄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이번에는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와!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럼 이번 주도 영상을 예쁘게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인 만큼 3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으니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